네. 지난번에 간평 들어가서 그 가격 이론을 할 차례인가요? 378페이지 가격 이론. 맞나요? 네, 지난번에 이제 감정평가론에 정의 관계했고요. 예, 감정평가의 어떤 이제 필요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에 대한 역할,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에 대한 분류, 이래가지고, 요 분류 관계는 예, 시장가치 기준 원칙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황 기준 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 있다. 이 파트까지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고, 오늘은 이제 그 가치론이라고 이제 명시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예. 이 가치론에 보면 이 가치와 가격에 대한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가치의 정의라고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정의가 있고요. 어빙 피쉬의 정의가 있는데 아담 스미스의 정의는 일반 재화에 그러니까 소모성 재화에 적합한 가치 개념이고요. 어빙 피쉬의 논리는 부동산과 같은 이제 내구재 가치 개념에 부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거기에 보시면은 이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건 가치란 어떤 재화나 용역이 다른 재화나 용역을 교환의 대상으로 지배하는 힘이다 이렇게 명시했는데 아담 스미스는 재화의 가치는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재화가 가지고 있는 사용 가치가 화폐 단위를 빌려서 표현된 게 그게 교환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재화가 시장에서의 일정한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사용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용가치가 없으면 교환가치도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 것처럼 모피코트를 아프리카에서 팔라고 그러면 잘 안 팔린다고 그랬어요. 더운 지방에서는 모피코트에 대한 효용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재화가 가지고 있는 그 효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이게 화폐 단위를 빌려서 표현이 된 게 그게 교환가치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재화를 교환을 할 때는 물물 교환했다는 얘기죠. 화폐라는 단위가 없을 때. 근데 화폐라는 단위가 있을 때는 뭐를 매개로 교환이 성립됐냐면 가격을 매개로 교환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에 기초해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가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컵라면의 시장 가격이 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는 컵라면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1,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가격에 기초해 있는 게 가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고요.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경제학에서는 가치와 가격은 일치한다라고 봐요. 그 재화 가지는 가치를 화폐 단위를 빌려서 표현한 게 가격이니까.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가치하고 가격이 괴리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괴리될 수 있는 이유는 뭐때 그러냐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또는 정부의 어떤 시장 개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거나 또는 수요가 부족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에 의해서 시장 가격이 가치 이상을 반영하기도 하고 가치 이하를 형성하기도 하더라.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괴리될 수 있다는 건요.
이게 가치고요. 이게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은 가치로부터 초과 수요 상태가 되면 이 가격이 가치 이상도 성립할 수 있고 초과 공급 상황이면 가치 이하로도 거래가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단기는 괴리될 수 있어도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가치와 가격은 다시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기적으로는 괴리가 되는데 장기적으로 이 가격은 가치에 이렇게 회귀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조정을 통해 가지고 다시 원래의 무슨 상태, 균형 상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경제학에서의 균형에 대한 논리에서 배우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일반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빙 피쉬의 논리는 부동산의 가치라는 거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이 부동산 같은 내구조에서는 뭐가 구별이 돼야 되냐면 가치와 가격이 구별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가격이라는 거는 이제 뭐 얘기하냐면요. 거기 보시면 가격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서 이 시장에서 매수인과 매도인 간에 실제 지불된 금액이다. 그래서 47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거래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시장에서 오늘 오전에 주택이 매매가 됐을 때 얘가 5억에 거래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실거래액이에요. 근데 이 가격이 요 물건이 가지고 있는 미래 이익에 대한 거를 100% 정확하게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동산 같은 내구재 같은 경우는 가치와 가격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격은 우리가 실거래액이고요. 가치라는 것은 장래 기대되는 편에게 무슨 가치? 그러면 현재 가치다. 그래서 얘는 이미 거래에서 지불됐기 때문에 과거의 값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미래 이익을 바탕으로 한 현재의 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어진 시점에서 보면요. 가격은 하나만 성립할 수 있고요. 주어진 시점에서 가치는 여러 개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거래된 가격은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요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가치를 추계하거나 보험 가치를 추계하거나 또는 투자 가치를 추계했을 때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형성되는 가치는 여러 개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어진 시점에서 가치는 여러 개가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한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게 시험상에서는 얘가 과거의 값이고 현재의 값인데 얘가 현재의 값, 미래의 값 이렇게 해서 틀리게 출제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괴리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일치하고 장기적으로는 괴리가 된다. 이렇게 틀리게 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479페이지 하단에 있는 가치의 종류 안에서 보면은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라고 그랬을 때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거죠. 시장 가치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통상적인 시장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통상적인 시장이라는 거는 공개된 자유시장이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 있죠. 그게 성립되지 않으면 우리가 시장 가치의 논리가 성립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시장 가치가 성립하기 위해서 이 통상적인 시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공개된 자유시장이 된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참여해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된다. 이런 요건이 성립이 돼야 되고요. 시장이 제한되면은 이 시장 가치의 논리가 성립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출품 기간의 합리성이라는 얘기는 매물로 나와서 거래가 성립이 되고 등기가 이전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통상 한 3개월 이내 실무적으로 봤을 때그 이상 길어지게 되면 시세보다 너무 싸거나 뭐 이런 식으로 거래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가치가 대대로 발행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거래의 자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강요된 거래에서 성립되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강요된 거래가 뭐냐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했는데 대출금의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이 되면은 시장 가치하고 또는 동떨어진 가격으로 거래가 되니까 그 요건은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의 정통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거래 당사자들은 물건의 상태라든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팔고 났더니 가격이 뛰더라. 사고 났더니 가격이 떨어지더라. 이거는 제대로 된 거래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건이 다 충족이 됐을 때 그게 이제 시장 가치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가면 가치의 종류라고 그래갖고요. 교환가치, 사용가치, 투자가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이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요 사용가치가 투자가치로 바뀌고요. 이 교환가치가 시장가치로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사용가치나 투자가치는 요건 주관적 가치예요. 근데 이거는 객관적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이 느끼는 효용에 대한 크기하고요.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효용의 크기는 서로 틀리다는 얘기죠. 내가 어릴 때부터 애지중지하던 선물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 입학 기념으로 뭐 부모로부터 아주 뭐 좋은 만년필 하나를 갖다가 내가 선물 받았는데 한 20년간 보유하고 있었을 때 나는 추억의 소린 물건이니까 내 나름대로의 가치는 상당히 크지만 그게 이제 중고 사이트 같은 데 팔게 되면은 가격은 그다지 비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효용의 크기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시장에서의 객관적인 효용의 크기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주관적, 이건 객관적. 이게 한번 바뀌어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보시면 가격의 특징이라고 해놨어요. 그죠? 이 가격의 특징은요, 일반 재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자, 가격의 부동산에만 나오는 건데요. 일반 재화에 달리 부동산은 가격과 임대료로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볼 때도요. 여기를 가격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여기를 임대료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보게 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출제를 할 때 보면. 그러면 일반 재화는 달리 부동산은 이렇게 두 가지로 표시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수명이 긴 재화니까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하고 또는 뭐로 표시할 수 있다. 임대료의 두 가지로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소유권 및 기타 권리 이익의 대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이 가격이라는 건요. 이 소유권 전체로서도 이 가치가 있고요. 여기 기타 권리 이익이라는 거는 우리가 부분 권익으로서의 가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 얘기는 하나의 물건에 둘 이상의 권리익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세를 주면은 전세권 설정이 될 수 있고 이거 대출 받았으면은 뭐가 저당권이 설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의 물건에 둘 이상의 권리익이 존재할 수 있다.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이 돼요. 왜 장기적인 배려를 바탕을 두냐면요. 부동산 수명이 길어서 그런 거예요. 토지는 우리가 아무리 사용한다고 얘가 줄어들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미래의 변화까지 감안한 예, 가치 개념이 우리가 부여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은요. 예, 개별 가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물건이 있는데요. 이게 증여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금매에 의해서 거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정상적인 거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물건마다 거래 당사자의 개별적인 사정과 동기가 개입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사는 뭐를 수집을 하면요. 사례를 수집하게 되면 이런 개별적인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만약에 개별적인 사정이 있으면 그런 사정이 없는 상태로 바꿔주는 사정 보정 작업이라는 걸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은요. 지역성을 반영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비슷한 규모의 주택을 할지라도요. 어느 지역에 공급이 됐느냐에 따라서 형성되는 시세는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역성을 반영한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있어요. 이 하방 경직성이면요, 부동산 가격은 수요가 전무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하로는 떨어지질 않아요. 그럼 왜 떨어지지 않냐면 지금 내놨어요. 근데 내가 원래 생각했던 가격보다 시세가 그 밑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안 팔아요. 물건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지금 안 판다고 해서 얘가 줄어들질 않아요. 달아없어지질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필요하면 대출받아서 쓰면 되고 안 팔리면 임대를 놔도 되기 때문에 굳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팔리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정 수준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가치 발생 요인하고요.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그 가격의 이중성에 관한 사고가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인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 가격은 다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가격의 이중성이라고 해요. 이제 그걸 이제 반영한 내용인데 제일 먼저 보면은 가치 발생 요인이라고 있어요. 자, 재화가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구비되어야 될 조건이 있는데 그게 효용이라는 게 있고요.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유효수요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요 위에 거 세 가지는 요건 수요 공급에 관한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경제학자들이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재화가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일단 효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같으면 쾌적성이라든가 또는 수익성이 있죠. 이게 있었을 때 가치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효용만 있다고 가치가 발생하진 않고요. 상대적 희소성에서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것은 수요에 비해서 이 공급이 부족한 상태를 우리가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아담 스미스의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을 갖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죠? 자, 조금 아까 아담 스미스는 재화의 가치가 사용가치하고 교환가치가 주어져 있었을 때 물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다. 시장에서의 사용가치는 물이 훨씬 커요. 다이아몬드보다. 얘 없으면 생존이 안 되니까. 근데 시장에서의 객관적인 우리가 지표로 바라봤을 때 교환가치는 물보다는 다이아가 비싸요. 그러니까 비싼 이유가 희소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물론 지금은 물도 가치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요즘 아무 물이나 마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게 희소성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요. 두 가지가 있어도 뭐가 없으면 수요가 없으면 그렇죠? 원래 이 다이아몬드라는 것도요. 이 1800대 후반만 하더라도 그냥 굴러다니는 돌덩이였는데 돌멩이였는데 그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가치가 급격히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수요라는 것은요. 특정한 재화를 구매하겠다는 욕구만 있어서는 안 되고 뭐에서 뒷받침이 돼야 된다. 예, 구매력에서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요건이지만 부동산은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죠. 그죠? 일반 상품은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 가격 있죠? 대금을 지급하면은 이 권리관계가 이제 이전이 되는데 부동산 상품은 잔금을 지급하고도 뭐가 이전이 돼야 돼요? 등기 이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권리의 이전에 제약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가치가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 시험에 인용이 된 게 뭐였냐면요. 얘네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가치가 발생한다. 이게 틀리게 준 거죠. 이게 다 상호 작용을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유효수요에서는 이 구매력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틀리게 또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요 제목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얘가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를 가게 되면요. 얘는 없어요. 가치발생요인은. 그러니까 얘만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형성요인이라는 거는 대상 물건에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일반 요인, 그다음에 지역 요인, 그다음에 개별 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답으로. 가치 형성 요인이란. 그럼 여기 보면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는데 가치가 결정이 되려면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서 결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얘네가 이 수요 공급 관계를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변하면 얘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도 계속 어떻게 돼요?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 시점이라는 걸 정해놓고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일반 요인에 들어가 있는 게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예, 그 다음에 행정적 요인이 있죠. 예, 이 요인은 계속 변한다, 안 변한다? 계속 변하는 거예요, 얘들은. 얘들이 계속 변한다는 얘기는 이 수요와 공급에 계속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동산의 가치도 계속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개념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인 요인에 대한 항목은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그 항목을 끄집어내서 물어보진 않고 큰 틀에서 뭐 내용 정도만 이해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죠? 예. 아무래도 오늘 빨간 날이니까는 움직이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여기는 뭐 어린이는 벗어났으니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오늘 정도가 이제 연휴가 이제 끝나는 날이죠. 4월 이제 말서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주말 끼고 뭐 이렇게 하고 샌드위치 데이 뭐 이래가지고. 예.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또 다가오는 거죠. 이제 훅 다가오는 거죠. 5월 달이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지금서부터 열심히 잘 해주시면, 그죠? 예, 성적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난번에 본 모의고사 문제에 대해서는 뒤로 가면 갈수록 참 문제가 쉬웠다라고 인식이 될 거고요. 가면서 난이도는 조금씩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죠? 그러니까 틀린 거를 자꾸 보완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조금씩 개선이 될수 있을 거다라고 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가치 재원칙이라고 있는데요. 예, 거기는 또 별표하셔야 돼요. 이 가치 재원칙이 전체적으로 몇 가지가 있냐면 1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내는 거를 선호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감정평가 그 기준 논리에 따르게 되면은 이 가격 재원칙이라는 게 많이 압축이 돼 갖고 통합이 되거나 그래서 몇개 없는데 우린 그대로 한 13가지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죠. 그러니까 이 가치 재원칙이라는 건요. 평가사가 여기 요 대상 부동산이 있어요. 이에 대한 가치를 추계할 때 평가사는 항상 이 상태를 기준으로 가치를 추계해야 돼요. 최이효 이용 상태를. 그죠? 그러니까 최이효 이용에 대해서 배우셨죠? 네.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이용을 하고 있는 이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최이효 이용 상태에는 개별 부동산의 상태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개별 부동산의 최이효 이용은 얘가 속해 있는 지역의 환경이 변하면 얘도 변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얘를 적용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토대가 되는 원칙이 변동과 예측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농업 지역이에요. 근데 얘가 무슨 지역으로 바뀌면 택지 지역으로 얘가 이제 용도가 변경이 된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겠죠. 농지 상태하고 택지 상태는 틀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농지일 때는 최이효 이용이 뭐를 지어서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내는 게 대부분인데 이게 택지 지역으로 바뀌게 되면은 주택이나 아니면 뭐를 예, 상가를 집어넣어서 수익을 내는 구조니까 이 개별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것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거기에 따라 이 부동산에 뭐가 달라지니까. 최이효 이용 상태가 달라지니까. 그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바뀐다고 가정했을 때얘 최이효 이용 상태를 또 판정해 봐야 돼요. 그게 내부 측면에서는 무슨 원칙을 중심으로 판단하냐면 균형의 원칙을.
자, 예를 들어서 건물의 규모가 그 지역 환경에 또 적합하게 들어서는지도 살펴봐야 돼요. 그죠? 뭐 역세권인데 예를 들어서 건물을 뭐 용도를 갖다가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라 주거를 썼다든가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외부 측면에서는 얘네가 주변 환경에 적합한 상태가 되느냐. 주거지역인데 서민 주거지역에 고급 주택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까지도 다 살펴봤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가사가 만약에 이 물건의 가치를 5억이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을 때는 이에 대한 무슨 상태, 최유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할 때이 지역의 변화도 따져봤고, 예, 물건 자체의 개별적인 상태의 밸런스가 제대로 잡혀 있는지 살펴봤고, 주변 부동산과의 적합성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5억으로 평가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시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토대가 되는 원칙이라고 해놨어요. 그죠? 종류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토대 또는 전제가 되는 원칙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맨 먼저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그게 변동의 원칙이에요. 여기 제목을 노란색으로 해준 애들은 기억해 줘야 돼요. 그죠? 예. 변동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부동산의 가치는 가치 형성 요인에 이 변화에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라는 게 그게 변동의 원칙이에요. 그죠? 좀 아까 여러분들이 뭐 배웠냐면 예 배웠잖아요.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그러니까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게이 부동산에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냐면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얘에 대한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는 기준 시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기준 시점을 지난번에 했었죠. 기준점. 기준점이라는 건 평가사가 대상 물건의 뭐를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뭐라고 그랬어요? 기준 시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준 시점이라는 게 이게 감정평가사의 이게 책임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보고서에는 필수적으로 기재를 해줘야 돼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동일한 부동산이 있는데 이 기준 시점에 따라서 같은 물건인데도 평가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자, 얘가 가치가 가령 예를 들어서요. 한 7억 정도로 이렇게 평가가 됐다가 가치가 예를 들어서 4억 5천. 이렇게 같은 물건이라도 다르게 평가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원룸 주택인데 7억으로 평가됐을 때는 그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군산에 짓댄 공장 같은 게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많으니까는 원룸에 공실이 없을 때예요. 그런데 이게 평가가 이루어졌을 때는 예서 재작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는 이미 걔가 폐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없으니까 공실이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계속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슨 시점을 기준으로 기준점을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평가사가 물건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이 변화를 일단 고려했단 얘기예요. 그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예측의 원칙이에요. 그럼 예측의 원칙의 사고는 뭐냐면요. 이 부동산의 가치라는 거는 과거라든가 또는 현재 이용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장래 이용이 있죠. 여기에 기초를 두고 가치를 추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네가 수익환원법의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수익환원법에서 이 수익이라는 거는 미래 수익이에요. 현재 수익이 아니라 무슨 수익? 미래 수익. 아까 얘기했었죠. 농지인데 애가 택지 후보지로 지정이 되면은 그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농지를 통해서 발생한 수익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변화에 따른 수익의 크기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되더라.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내부 측면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그죠? 이건 토대가 되는 거고. 내부 측면의 원칙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얘예요. 균형의 원칙이에요. 자, 균형의 원칙의 의의는 뭐냐면요.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요. 내부 구성 요소 간에 이 결합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적절한 가치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안 맞게 되면요. 이 감가를 부여해요. 그래서 얘가 기능적 감가의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는 이쪽에서 출제했을 때 답은 다 예를 준 거예요. 균형의 원칙을. 예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기능적 감가라는 거를 우리가 내부적 감가라고 그래요. 내부 요소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 판단할 때는요. 이런 거 있잖아요. 대지가 200평인데 건평이 180평이에요. 그러면 무슨 공간이 협소하겠어요? 주차 공간이 협소하고 아니면 더 오래전에 지은 거는요. 주차 공간 자체가 없어요. 여유 공간이. 그냥 여기 전체냐 건물로만 때려는 거예요. 그러면 근래 최근에 지은 건물에 비해서는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주차 공간 자체가 확보가 안 돼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 그래서 이런 이제 밸런스가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긋나면 뭐를 준다? 감가를.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어떻게 줬냐면 전원주택이 들어서 있는데 천장 높이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면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최근에 지은 애들에 비해서. 그럼 또 감가가 적용이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지금하고 틀리게 한 뭐 10년 전에 지은 것만 하더라도 30평형 아파트가 방 3개 화장실이 하나라고요. 근데 최근에 지은 애들은 방 3개 화장실이 몇 개.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죠. 예, 그러면은 화장실 하나 추가로 지원 올라가면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의 비용이 발생하니까 감가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래전에 지은 애들은 단열 시공이나 이런 부분의 효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역시 걔네도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거 살필 때 그 난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죠. 예, 그런 것도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지역 난방이 아니라 중앙 집중 난방 방식이면은 보일러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밸런스를 살펴본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밑에 가면은 기여의 원칙이라고 있죠. 그죠? 자, 요 기여의 원칙이라는 건요.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생산비의 크기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각 구성 요소의 기여도의 합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가 특징이에요. 추가 투자 여부를 판정을 할 때 얘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균형의 원칙에 선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균형의 원칙에. 자, 가령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이제 총각이 하나 있어요. 이번에 면허를 취득한 기념으로 중고차, 경차를 100만 원을 주고 구입을 했어요. 차를 산 다음에 첫 차니까 카 인테리어에 손을 댔어요. 예, 겨울 이제 다가오면은 여친 데리고 이제 스키장 간다고 여기 스키 캐리어도 하나 설치하고 뒤에서 보게 되면은 집차처럼 보이라고 타이어도 하나 설치하고 안에 내비도 설치하고 파워 핸들 설치하고 어쨌든 돈 들어갔어요. 한 300. 그리고 시내 주행을 쭉 나가는데 왜 이런 시리즈로 나오는 애들이 있죠. 예, 이런 이제 고급 승용차가 지나가면서 옛날 왜 유머에 그런 거 있었죠. 창문 내려서 입을 한번 불어보는 거죠.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그리고 이렇게 커브길 돌아갈 때 앞에다 껌 뿌려보는 거죠. 그죠? 껌 밟고도 코너링이 되느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나름대로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정서는 2차 타고 다녀봐야 사람 대접을 못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돌아가서 중고차 시장에다 내놓은 거예요. 팔라고. 그럼 얘가 받아야 될 가격은 얼마라고 생각하겠어요? 100에다가 300 투자했으니까 400인데 비싸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한 1, 20만 원 빼줘야지 이런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동차 딜러가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거 300을 드린 거는 당신이 드린 거고 그래봐야 경차 아니냐 이거죠. 10만 원 더 주겠다는 거예요. 110만 원. 그러니까 이게 300이라는 비용을 드렸다고 해서 이걸 다 가치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가 전체 가치에 기여한 부분이 있죠. 그것만 가치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 있으면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우리가 건물주는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투자하는 걸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할 때 돈이 1억이 들어갔다고 해서 건물 가치가 1억만큼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얘가 전체 가치에 어느 정도 기여했느냐 그거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균형의 원칙에 선행하는 거예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추가 투자를 한 만큼에 대한 가치 상승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걸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무슨 원칙이에요? 기여라고 해요. 기여. 그러니까 나중에 제목을 보면 어느 정도 유추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수익 체증 체감이라는 것도 있고요. 뒤에 가면은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고 있죠. 수익 배분의 원칙은 지난번에 지대로 할 때 설명했는데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예, 그냥 뭐 그런 거죠. 요즘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은 시선이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더니 시선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면 대답은 입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만 움직이는 거예요. 아래 위로 이것만. 그죠?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반응들이 하도 뭐 답변해가지고 뭘 물어보면은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뭘 얘기를 하겠어요. 이거. 자. 우리가 그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는 것은 잉여 생산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야, 여기에서 나오는 건요. 이게 토지의 가치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의 가치는 잉여 생산성의 크기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얘가 토지잔여법의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요 토지잔여법이라는 건요. 토지하고 뭐가 있을 때, 건물이 있을 때, 건물 가치는 아는데 토지 가치를 모를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서 건물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공제하고 남는 수익의 크기를 갖고 토지 가치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리카도의 차액지대할 때 한계지 배우셨죠? 예. 자, 이 토지에서 우리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과 뭐가 투입이 되는 거예요? 자본이.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대가로 50만 원 줘야 되고요. 자본에 대한 대가로 50만 원 줘야 돼요. 그죠? 네, 그럴 때 이 토지로부터 생산을 해서 수익이 발생한 게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100만 원 갖고 50만 원, 50만 원 지급하면은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예. 네, 이 토지를 우리가 한계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계지에서는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대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이 토지가 비옥도가 좋아요. 비옥도가 좋아서 이 토지에서 200만 원의 생산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생산에 지급되는 요 대가 있죠?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지급하고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요 남는 요 잉여의 크기가 토지 가치를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남는 잉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토지 가치가 비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그래서 제목이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예전에 번역을 할 때 보면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토지, 자본, 노동, 경영의 각 요소의 결합에 의해서 발생하는 기업 경영의 총 수익은 이들 각 요소에 분배되는데 먼저 자본, 노동, 경영 등 다른 생산 요소의 사용 대가를 지불하고 남는 부분이 있죠. 이어 생산성의 크기에 의해서 토지 가격이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왜 다른 생산 요소에 먼저 지급이 돼야 되냐면 고전학파의 논리에서는 토지를 생산 요소로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남는 잉여가 있으면 그게 토지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요건이 되더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외부 측면의 원칙이 되는 거죠. 자, 외부 측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얘예요. 적합의 원칙, 얘도 제목이 얘기해 주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요, 부동산의 가치라는 거는 인근 지역의 환경에 적합했을 때 적정한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뭐가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시장 수요자들의 뭐가 있다. 예, 선호도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어긋나게 되면요. 무슨 감가를 주는 거예요. 경제적 감가. 그래서 경제적 감가를 우리가 외부적 감가라고 그래요. 그렇죠? 외부적 감가.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서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주거지역인데 거기에 고급주택이 들어가 있게 되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죠? 그게 그 고급주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잘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격의 가치가 일반적인 가치보다 낮게 평가가 되는 거는 주변 환경에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가보면은 대부분 주택의 규모가 어떻게 돼요? 비슷비슷한 거예요. 주택 규모가. 그죠? 그래서 이 뭐 연 회원권을 받는 고급 피트니스 센터 이런 애들은 주로 강남이라든가 특정한 지역에 들어설 수밖에 없어요. 그 수요가 있지는 않으니까. 서민들이 있는 데다가 연 회원권 받는 데 들어가 있으면은 회원 가입시키기가 무지하게 어렵죠. 거기가. 그래서 지역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가시면 외부성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여기 13가지가 있는데 지금 뭐 한 가지 두 가지씩 이렇게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는데 일단은 이제 시험상에서 인용이 했던 애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 정리를 먼저 해드리니까 나중에 하나씩 듣다 보시면요. 제목만 잘 유추해도 무슨 말인지는 대충 아는 거예요. 그죠? 이쪽에 보면은 왜 적합의 원칙 밑에 가면 경쟁의 원칙이라고 있죠. 부동산의 가치는 경쟁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독점적인 경쟁 부동산이 없고 독점적인 상태에 있으면은 수익도 많이 나오고 가치도 높게 평가될 수 있겠죠. 근데 평가사는 그 상태만 보고 평가하면 안 되고 경쟁 부동산이 들어설 가능성까지 감안해서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는 게 그게 경쟁의 원칙의 사고예요. 근데 오늘 빨간 날인데 나와서 조금 심경이 좀 불편하신 모양이죠. 여기서 보면 표정이 입은 일자로 닫혀 있고 거의 뭐 지죠.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하면 바로 그냥 그죠. 예. 근데 보니까 여기 연휴 때 다 수업했더군요. 보니까 예? 다 수업을 했네. 그래요. 근데 여기 나와서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집에서 파워가 세다는 얘기겠죠. 여기 빼고 결혼 안 했으니까. 예. 그냥 밥은 그럼 시켜 먹어. 그리고 그냥 휙 하고 그냥 휴일의 풍경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집에서 인강 보신 분들은 갈등에 휩싸이는 거예요. 자, 모처럼 쉬는 날인데 뭘 보긴 봐야 될 것 같고 집안 분위기상 혼자 모니터 앞에 앉아갖고 뭘 보기는 또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일단은 오전에서 오후까지는 가족과 함께 지내고 이따가 저녁에 또 한번 봐야지 그랬는데 오후가 되면 피곤하죠. 그렇죠? 근데 누가 보리음료 한잔 하자 그러면 갑자기 또 쌩쌩해지죠. 그거는 또 새벽까지 달릴 수 있는데 얘는 또 힘들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내일이 되면 이제 또 아쉬움이 남는 거죠. 어제 좀 봤어야 됐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넘어가냐면 주말에 좀 봐야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주말에 또 일정이 생기면 또 넘어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간단한 거죠. 예. 그 정신 차려보면 7월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느덧 여름 휴가 계획을 짜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방 가요. 자, 여기 보면 외부성의 원칙이라고 있죠. 여기는 얘도 제목대로 하면요. 부동산의 가치는 외부 요인의 영향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돼요. 근데 얘가 특징이 뭐냐면 얘도 이 감가를 판정할 때 기준이 돼요. 경제적 감가. 그럼 얘도 경제적 감가, 얘도 경제적 감가예요. 그러면 얘는 이런 거잖아요. 여기가 서민 주거 지역이에요. 서민 주거 지역에 이렇게 고급 주택이 들어서 있으면 얘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얘가 요 주변 부동산하고의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얘가 감가의 대상이 돼요. 그죠? 그런데 얘가 이게 고급 주택가예요. 고급 주택가에 들어가 있는 대상 부동산은 규모가 같아요. 그럼 얘들 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건 고급 주거 지역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여기는 생태 공원을 조성해 준다 그러고 여기는 쓰레기 처리장을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외부 요인에 의해서 얘네가 조금 더 좋은 주거 지역이 될수 있고 조금 더안 좋은 주거 지역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감가는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가가 유발이 되는데 요건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죠? 접근 방법이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은 최유 요인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원칙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예, 간접적으로 관련된 원칙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대체 원칙. 그죠? 대체 원칙의 의의는 뭐냐면요. 부동산의 가치라는 건요. 대체 관계에 있는 부동산의 영향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게 그게 대체 원칙이에요. 그래서 얘가 특징이 뭐냐면 감정평가 3방식의 근거가 되는 게 대체 원칙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거죠. 우리가 가끔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 집의 가치가 얼마냐는 것은 우리 옆집이 얼마에 팔렸느냐가 기준이라고요. 그러니까 옆집이 만약에 5억에 매매가 됐으면 우리 집도 시세는 어느 정도 할 것이다. 5억 정도 할 것이다. 그게 대체 원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우리가 원가 방식에서 구하는 적산 가격 있죠. 예, 걔가 중고 가격이에요. 감가 상된 가치라고요. 걔는 제주도 원가를 상한선으로 한다는 얘기는 제주도 원가라는 게 신축 원가라고요. 그러니까 중고 건물의 가격은 신축 가격을 넘어설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원리에 바탕을 둔게 대체 원칙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근거가 된다? 선방식에 근거가 된다라는 정도 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굵은 글씨로 특징에 대한 것 있죠? 굵은 글씨로 명시를 다 해드렸어요. 그죠? 예, 그리고 또 특히 중요한 애들은 별표를 노란색으로 다 해준 거예요. 예, 그런 애들 위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거기 수요 공급의 원칙이라고 있죠? 예, 그거는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부동산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기회비용의 원칙이라는 건요.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이 가치는 다 기회비용을 반영한 가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도심 지역에 있는 공장용지 있죠? 얘가 외곽에 있는 공장용지보다는 비싸게 평가됐다는 거예요. 뭐를 반영을 했느냐 이거예요. 도심에 있는 공장용지는요, 언제든지 주거나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이 될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 현재 포기한 상태니까 기회비용을 반영을 해서 공장부지의 가치를 평가하니까 좀 비싸게 평가가 될 거예요. 근데 외곽에 있는 공장용지는 그냥 계속 그 용도로밖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반영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최유 이용의 원칙이라고 있죠. 예, 최유 이용의 원칙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가치는
무슨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냐면 최이효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최이효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냐면 부증성 또는 뭐가 있어서 용도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가 최이효 이용 상태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거기 보면은 판정 기준이라고 있죠. 자, 일단은 무슨 이용해야 되냐면요. 합법적 이용해야 돼요. 법률적인 이 뭐 지역 지구제라든가 환경 규제 등에 위배되지 않는 이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합리적 이용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가까운 장래 그 이용이 확실시 돼야 돼요. 감정평가사가 이 부동산에 50년 또는 100년 뒤의 미래를 상정해서 평가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50년 뒤, 100년 뒤에는 이 도시도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예, 그거를 보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물리적 채택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자, 만약에 이 부지의 면적이 우리 강의실만한 면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식장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겠죠. 부지의 규모하고 용도하고. 예, 그것도 감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게 어떤 필요 조건이 되고요. 그리고 요 조건이 충족된 것 중에서 최고의 뭐를 창출할 수 있는, 예,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용이 있죠. 예, 이게 다 부합이 됐을 때가 그게 무슨 상태다? 그게 최이효 이용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최고의 가치를 창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 이런 거예요. 여기에 토지가 있을 때 얘를 개발을 할 때 상가를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상복합을 지을 수도 있고 오피스를 지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얘네 요 이런 용도 있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요건은 다 충족이 됐다는 얘기예요. 합법적 이용이고 합리적 이용이고 물리적 채택 가능성 요건이 다 충족된 애들 중에 가장 뭐를 창출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용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중에. 그게 무슨 이용이 되냐면 그게 최유 이용 또는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어떤 용도를 선정하더라도요. 쟤는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있죠. 최소한 그 정도의 수익률 또는 그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이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거기에 최고의 가치에 대한 경험적 증거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서 오피스를 선택을 했잖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한번 예를 드릴까요? 예식장을 선택을 했어요. 그럼 예식장에서 나오는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게 요 지역에 오피스를 넣거나 주상복합을 넣거나 상가를 지어서 개발할 때랑 수익률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비슷하거나 얘보단 더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전에 80년대 초반쯤에 강남 지역에 예식장이 별로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예식장을 집어넣게 되면요. 나름대로 수익이 꽤 괜찮았었어요. 현금 장사인데다가 그 당시 예식 문화가 뭐냐면 한 번밖에 없는 예식인데 뭐 팡팡 쓰는 거죠. 예, 그래서 강남역 주변에 예식장이 큰 게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제과점 위덤단 예식장도 있었고 강남역에서 역삼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또 예식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걔가 꽤 괜찮았던 거예요. 주변에 그리고 공지도 많았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얘가 철거됐어요. 철거된 이유가 뭐냐면 주변에 고층에 오피스들이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활용할 때 예식장으로 쓰는 공간과 차이가 있죠. 예, 그러니까 초반에는 얘가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이 상태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지만 최이효 이용에 대한 판정은 되게 복잡한 거예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본 거죠. 여기 뭐 몇 가지 소개가 안 된 애들이 있다 그러면 그건 또 요약집 수업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요약집으로 수업해요. 요약집 받으셨죠? 네, 요약집으로. 네.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이라고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하시죠.